조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또한 말씀 이제 안 드릴 수 없는 게, 어제 밤, 그러니까 오늘 새벽쯤에 도착한 중앙선관위의 서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서면은 뭐냐? 왜 너희들이 통합선거인 명부, 또그 통합선거인 명부, 다음에 그 미디어,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파일, 디지털 그림 파일이요. 그 그림 파일을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해라라고 이제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 디지털 그걸 뭐라고 그러죠? 디지털 그림 파일이 아니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말씀하십니까? 이미지 예, 투표지 디지털 이미지 파일. 이미지 파일을 왜 원본을 주지 않고 사본을 제출했느냐? 그것도 이동환 변호사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 사람들한테 지금 그게 사본인지 진본인지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그 대법관들은 아, 당연히 그게 원본이지. 그걸 왜 물어보라고 그래? 이런 표정이었어요.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이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원본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벌떡 일어나가지고 원본은 저희들이 삭제를 했고 사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큰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사건이죠. 당신들은 왜 원본을 파괴했느냐라고 서면을 내라 그랬어요. 서면이 와서 우리가 공유가 된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원본이 있을 경우에 그 노트북을 도난당했을 때그 중요한 원본이 함께 도망 아저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폐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렇게 했는데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보다도요. 진짜로 아 거짓말이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노트북 안에 이렇게 있는 요만한 그저 기억 장치만 빼서 보관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사본을 우리한테 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 말은 어떤 말과 똑같으냐? 우리 집에 딱 하나밖에 없는 고려 청자가 하나 있는데 너무나 귀중해서 그런 우리 복제품을 하나 만들었다. 근데 당신은 왜 진짜를 여기다 갖다 놓지 않고 복제품을 여기다가 놓고 우리 아들한테 보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 이 진보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또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훔쳐갈까 봐 저희들이 깨버렸습니다. 우리들이 깨서 버렸습니다. 누가 훔쳐갈까봐 깨서 버렸다.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아니, 이런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 한심한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거짓말을 써가지고 그걸 서면이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함께 대법원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왜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아무 얘기나 하는 사람들, 뭐 형상 기억 종이가 있다느니, 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헛소리를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서면 잘 썼다고 박수 쳐줘서는 안 된다. 그의 거짓, 잘못된 것을 속속들이 얘기를 하고 이래서 당신들이 이번 그 판결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판결로 좀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이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4월 15일 날 생성된 그 투표지 이미지 파일은 그런 그 투표지 분류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제어용 컴퓨터에 보관되는 것을 그대로 이제 USB에 또 복제를 해가지고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산 전문가들은 어떤 경우는 간에 원본이 파괴되지 않고 숨은 형태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민요님, 저는 뭐 법을 훈련받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재판부에, 그것도 보통 재판부가 하급심도 아니고 대법원이란 그런 재판부에 위 변조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는 그런 간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항상 우리 편이었으니까 아무거나 제출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그냥 대법원을 그냥 아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위 변조된, 그게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그런 증거물을 하급심도 아니고 대법원에 그걸 제출하는, 국가적 대사에 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할수 있느냐 이야기. 나는 도대체 내 생각은 간이 오그라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큰 범죄인데, 그리고 또 천대엽 대법관님한테도 한마디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는, 그날 이동환 그 변호사가 재기가 넘쳐서 그걸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간곡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는데,
모든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가 제출되면 그것을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모든 재판 과정에 필수적이고 그건 전제 조건이지 않습니까? 위 변조된 증거물을 재판 과정에 채용한 자도 그게 범법이지 않습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4.15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면서도 아까 민경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가 한번더이 소위 재해의 청소 과정을 거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번더 이렇게 부상을 하겠지만 이 사건을 묻고 넘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정말 뭐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제가 더 문의해보고 싶은 거는 7월 3일인가 5일날 원고 측에서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등사 및 열람 청구 신청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왜그 사람들이 그런 배짱이 있었느냐? 그동안에 사이가 좋았으니까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생각 없이 이랬는데 제 생각엔 그 원본을 내면 자기네들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길 바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동환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봤고 거기에서 좀더 강력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농담처럼 생각했으니까요, 대법관들은. 그때 표정으로 봤을 때는 저조차도 그 표정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저게 진본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진본을 보시는구나.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아주 이렇게, 중요한 말씀하시네. 예,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라고 그랬을 때, 아니, 당연한 걸왜 물어봐? 이러면서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당신들이 이게 진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표정이 나오니까,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피고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진본인지 사본인지 물어보세요. 그때도 가만히 있었어요. 다시 다그쳤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대답해보세요, 한번. 진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툭 던진 거예요. 그때, 나중에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변호사가 물어보니까 그건 사본이고, 진본은 그냥 삭제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변호사는 그냥 말 전하는 그 톤으로, 아, 그냥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파기했고, 지금 드린 거는 사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 중대성을 모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대법관들은 이미 지금 이 자체, 지금 이 시간에도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이에요. 공직선거법 225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선 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 180일 이전인가요? 지금 끝났나요? 거의 3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3배가. 예, 180일이 아니라 365일, 400, 450일, 60일, 7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배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지금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 뭐예요? 현행범이죠. 현행범들. 이 사람들이 그때도 아니, 진본 사본에 대해서 뭐 진본을 줬겠지 이러고선 끄덕이고 있었던 이 자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있어서 안 근데 되죠. 예, 그 공범이죠, 공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역사의 재판정에서 두고두고 그 이름들이 남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민유숙,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박상옥, 안철상, 다음에 노정희, 김상만. 김상환, 환, 이 예. 네 사람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김명수까지는 을사오적에 이은 경자오적으로 이 나쁜 이름이, 그 명예롭지 못한 더러운 이름이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면면이 이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